큐티 나눔 방에서 한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 18절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자신을 사로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면서 그 예전에 정말 뜨거웠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 삶의 때가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되는 느낌을 그가 받기 시작했고 또 그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신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아주 감격적인 그런 나눔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큐티가 삶의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큐티가 삶의 습관으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 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 거죠. 저는 이곳에 우리가 quiet time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첫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그 첫사랑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큐티를 만나고 그리고 큐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성령이란 단어가 그를 사로잡을 때 그 과거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런 quiet time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8일 토요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도 곧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 오시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준비가 또 다른 큰 준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습관을,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특별히 계시록이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quiet time을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과 오늘 마지막 때만 생각하면서 겁에 질리는 사람은 천장지 차이가 나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여러분 자신감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면 전도 방법을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오늘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 일을 행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이들이 아주 놀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터치되어졌는지요? 저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아마 저는 또 목회자로서 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사역이나 오늘 치유사역에 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 축사사역, 치유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번 우리가 수요 나눔 방송에서도 한 자매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픔을 위해서 그 병을 위해서 다 함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해서 올려드린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축사사역을 하고 저는 어떻게 치유사역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태정아, 이미 너에게는 축사사역과 축사의 은사와 그리고 치유의 은사는 벌써 주었고 너는 이제는 나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된단다 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사의 은사와 이미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지난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 오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병든 자에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를 향해서 안수하며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더 네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다가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오늘 제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순종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다섯 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픈 분이죠. 힘들어 하시는 분이죠.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여서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오늘 아픈 환자를 향해서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